즐겁게 뛰어놀던 내 아이. 아무리 챙기고 세심하게 들여다봐도 사고는 한순간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고 후일 수도 있습니다. 어른들의 교통사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지만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. 예전보다 감소했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사망률과 부상 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소아교통사고. 의사 표현이 서툰 아이들은 후유증을 앓는 것 자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. 아이들의 경우 어른과 같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동 증상이나 균형훈련 등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. 교통사고 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, 결코 잊어선 안 될 부분입니다.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 후유증,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